이제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3월 달부터 진행됐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한 분 한 분 귀히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크리스마스 박스를 교회에서는 마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져가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수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박스에 12월 달, 지금 11월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12월에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또 우리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축복이죠, 그죠? 아이들도 축복이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참 값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5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었었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우리에게 지체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유노자 위에 앉으신 주님 눈을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를 후보자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미국 전체에 혼란스러운 양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은 밝혀주시고 정보도 참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알 수 없는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난 주간에 그리고 그 우리 교우들 중에서 수술을 이 무릎 수술도 하고 수술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표수견 집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폐에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 떼어냈는데 큰 것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고 또 박미재 집사님도 무릎 수술을 하셨고 우리 레리 형제님도 무릎 수술을 하셨고 이렇게 그 수술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잘 마무리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고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3일에 있는 선거로 인해서 온 미국이 정치적으로 혼란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파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좌와 우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원수시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참으로 존중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희들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리 형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미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주님 발해 주셔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석연 집사님에게도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감격스럽게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아름다운 힘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The scripture reading is Exodus 9:13 through 35, the seventh plague. Then the Lord said to Moses, "Ri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tand before Pharaoh and say to him, 'Thus saith the Lord, the God of the Hebrews, let my people go so that you may serve me, for I will at this time send all my plagues upon you, your servant, your people,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re is none like me in all the earth. For by now I could have stretched out my hand so that I might strike you and your people with pestilence, and you would be cut off from the earth. But indeed, for this cause I have raised you up in order to show you in my power, and so that my name
may be declared throughout all the earth. Still, you exalt yourself against my people, forbidding them to go. Certainly, tomorrow, about this time, I will cause it to rain very severe hail, such as has never happened in Egypt since it was founded until now. Send therefore now and bring your livestock and all that you have in the field to safety, every man and beast which shall be found in the field and not brought home when the hail comes down upon them will die. He that feared the word of the Lord among the servants of Pharaoh made his servants and his livestock flee into the house. But he that failed to regard the word of the Lord left the servants and his livestock in the field. So the Lord and said to Moses, stretch forth your hand toward the heavens so that there may be hail in all the land of Egypt upon man and beast and upon herbs of the field throughout the land of Egypt. Moses stretched out forth his rod towards the heavens, and the Lord sent thunder and hail, and fire ran along upon the ground, so that the Lord rained hail upon the land of Egypt, so that there was hail and fire mingled with the hail. It was so severe that there had been none like it in all the land of Egypt since it became a nation. The hail struck all the land of Egypt, all that was in the field, both man and beast. And the hail struck every herb of the field and broke every tree of the field. Only in the land of Goshen, where the children of Israel were, was there no hail. Then Pharaoh sent and called Moses and Aaron and said to them, I have sinned this time. The Lord is righteous, and I and my people are wicked. Entreat the Lord, for there has been enough of God's mighty thunder and hail, and I will let you go, and you stay no longer. Moses said to him, as soon as I am gone out of the city, I will spread out my hand to the Lord. The thunder shall cease, and there shall be no longer be any more hail,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earth is the Lord's. But as far as you and your servants, I know that you will not yet fear the Lord God. Now the flax and the barley were struck, for the barley was in the ear, and the flax was in bud. But the wheat and the spilt were not struck, for they grow up later. So Moses went out of the city from the Pharaoh and spread out his hands to the Lord, and thunder and hail ceased, and the rain was no longer poured upon the earth. However, when Pharaoh saw that the rain and the hail and the thunder were ceased, he sinned yet more and hardened his heart, he and his servants. The heart of Pharaoh hardened, and he would not let the children of Israel go, just as the Lord has spoken by Moses. Amen. Pharaoh should have given in while I had a chance. Hallelujah. 몇 주간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좋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섯 가지 이미 지나온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섯 가지 재앙의 순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기억할까, 기억하게 할까, 외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방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열 재앙 중에 아홉 가지 재앙을 우리가 외는 거잖아요.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장자의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고 첫 세 가지 재앙씩 한 세트, 세 세트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재앙 세트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첫째가 피재앙이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고 이재앙이죠. 피개구리 한번 따라 해봐요. 피개구리. 네. 이를 좀 길게 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숫자에다가 걸어봤어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사파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파리 하면은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동물 관광하는 거를 사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저주가 나와요. 사는 사파리고 오는 오악질이고 육은 육 독종이다 이렇게 외봐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파리 오악질, 악질이 다섯 명, 오악질, 육, 독종, 악질이나 독종이나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4, 5, 6이 딱 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섯 번째 악질은, 오악질은 그 짐승에게 임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한 종기, 그게 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렇게 외봤어요. 피 개구리 2, 사파리 오악질 육독종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칠우박이다 이렇게 썼죠. 네, 그 이 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곱 번째 재앙이다는 칠일도 되고 우박이 내려쳤다. 영어 제목은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칠우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팔은 뭐겠어요? 미리 예고하자면 팔뚝만한 메뚜기, 팔메뚜기예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재앙은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7이니까 1, 4, 7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아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은 이 일곱 번째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들여다보고 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바로의 변화, 바로의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재앙을 내리시는,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보는 세 가지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을 이미 베풀으셨습니다. 피 개구리 2, 사파리, 오악질 육독종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주실 때마다 메시지가 똑같아요.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메시지는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 때문에 모세와 히브리 백성이 아주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라고 하는 그 고역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말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말도 틀리지 않게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에서 섬길 것이니라. 아주 집요하게 이 말씀을 반복하신 거죠.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우링이 좀 나는데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에 대한 성실하심이냐?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에 한결같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한결같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대단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이라는 단어가 때로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꾸면 변화무쌍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변화무쌍이 하나님에게 쓰여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그림도 그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 그리는 그림의 색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무슨 색깔일까요? 밖에 회색일 겁니다. 구름이 꼈죠. 새벽마다 교회에 나올 때 색깔과 기도 마치고 갈 때 색깔이 달리기도 하고요. 하얀색이 청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 색깔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일출과 일몰 때에는 어떤 색깔입니까? 그 따스한 그 붉은 색깔. 제가 색깔을 잘 표현을 못해요. 이 모든 것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구름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장관이죠.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하나님이 그리는 다양한 그림들은 어떠한 위대한 예술가도 그렇게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구름도요, 작은 구름이 막 있는 구름도 있고요. 정말 저는 새벽에 구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꽤나 있었어요. 예. 이렇게 변화 많으시고 다양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데는 한결같고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보는 하나님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죠. 우박을 영어로 헤일이라고 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도 종류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구름이 뭐냐면 옆으로 뜨는 구름이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 구름을 발달하는 구름을 정난운이라고 하는 구름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요.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대기권으로 나가면 영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이 지구는 따뜻하잖아요. 이 우박 덩어리가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5 셀시우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가야 됩니다. 이 올라간 구름 덩어리들이 이게 얼음이 되는데요. 얼음이 됐다가 또 내려오면 녹다가 또 올라가면 얼음이 됐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우박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박을 잘라보면은 우박이 나이테가 있다고 그래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를 겹겹겹산 나이테. 왜 그러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또 붙고 다시 올라가서 또 붙고 해서 우박의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덩어리가 되면은 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요. 보통은 동그란 우박인데 사람 손톱만한 0.5cm나 1cm 크기의 우박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는 심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골프공만한 우박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기로 하는 겁니다. 오클라호마의 대평원 지대에는요 테니스 공만한 크기가 떨어진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골프 공만한 우박이 자주 관측되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학생이 자동차를 사왔는데 시세보다 좀 싸게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가 왔나 이렇게 자동차를 봤더니 우박 맞은 자동차예요. 그래가지고 골프공에 구멍이 있듯이 자동차에 막 전신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박의 파워가 이 자동차의 철판도 이렇게 구부리는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았는데 우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더라고요. 대책회의가 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피해받은 걸 정부에서 돈을 받을 건가 그런 대책회의 같은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우박 맞은 농부들이 한 말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속수무책. 우박이 오면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이라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그런 우박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센 우박입니다. 보통 우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전국에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냥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천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레소리, 우박, 불 같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내렸습니다.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Thunder and hail and lightning
fresh down to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함께 내리는데 번개가 쳐서 땅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여기저기 불이 붙은 거죠. 한마디로 혼란스럽고 큰 두려움 속에서 짐승과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속도와 양을 조절하시는 하나님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조절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물론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제력. 아버님의 지론이 위는 80% 이상 채우는 게 아니다. 이게 지론이세요. 밥을 딱 먹다가 80% 딱 어떻게 아시는지 80%가 딱 채웠다고 생각하면 딱 수저하고 접어놓은 옷이에요. 저는 그래도 주신 사명인데 다 먹어야지 하고 다 먹는 체질이고 아까워서 절제력.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그 정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절할 줄 아는, 예,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점진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첫째,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전의 재앙들은 하천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는데 이번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대재앙에 바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지극히 적은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14절부터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셔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살 다뤄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오악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한 돌림병이 돌 때에 너와 내 신하를 다 죽일 수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는 벌써 망했어. 너는 벌써 산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돌림병이 사람에게 바로 너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제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만일 한 방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왕인 바로에게까지 기다린 이유는
다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세상을 심판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의 사건도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이렇게 쫙 열리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매. 참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오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박이 땅에 내리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 NIV나 NASB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를 뭐라고 써놨냐면 A hundred pounds each fell upon man, 이렇게 hundred pound. 저보다 더 무거워요? 아니구나. 저보다 무겁진 않네. 100 파운드의 우박이 땅에서 내린다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완결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고 하는 목적이 한 가지 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재앙을 경험하는 인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의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다. 자, 바로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죠. 네, 하나님은 엄청난 화력으로, 화력이라는 건 군사 용어인데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우박과 불을 섞어서 이 땅에 엄청난 징계를 하셨습니다. 바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한자로 말하면 혼비백산이고 영어로 말하자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사람을 긴급하게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소리에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참 놀라운 말이죠. 긴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른 다음에 한 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파격적이죠. 바로가 이 말을 하다니. 내가 범죄했다면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바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매맞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미적미적하다가 주님께 얻어맞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때 탁 얻어맞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저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참 신앙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참 충격적입니다. 신으로 추앙받고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랄만한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그 고백을 모세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 이 말이 얼마나 좋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정치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배반할 줄 알고도 살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한 말을 분명히 뒤집을 것이다. 그거 다 알지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가 너무 광대하시고 그가 너무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바로의 분량이 차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한 걸음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듯해요. 3분의 2의 재앙을 네가 받아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3분의 1은 남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절망하기 때문에 재앙이 3세번에 끝난 게 아니고 네 번째도 재앙을 와도 안 흔들리고, 다섯 번째가 와도 안 흔들리고, 여섯 번째도 바로는 변함이 없고,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낙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말을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말씀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낙망하는 거 원치 않으셔. 참 대단히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고백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맹점은 뭡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은 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범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만 죄를 범한 건가요? 오늘 재앙이 일곱 번째예요. 그리고 재앙이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거는 불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왕쯤 되면 책임져야죠. 그죠? 목회를 30년 정도 했으면 교인들을 책임져야죠. 교인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게 내 잘못이지 교인 잘못이겠어요? 왕 정도 되면 그래야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 맹점이 있어요. 모든 게 내 탓만은 아니다라고 적당히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나와 나의 신하들이 악하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모세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군주가 백성 탓을 하는 것. 오히려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올바로 판단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20절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보면 바로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넘겨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임기응변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날 말이에요. 그러니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말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맞아야 고쳐질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알고도 넘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 보면, 솔직히 말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어가 주신 적이 한두 번일까요? 바로는 반면교사입니다. 바로는 거울이에요. 바로를 쳐다보면 내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급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건강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인지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수고 눈물도 곧잘 흘릴 수는 있습니다만 금방 불순종합니다. 돌아서면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가 그걸 놓친 겁니다. 비록 바로가 앞으로 모세를 세 번을 더 만나요. 더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찬스를 못 갔습니다. 그러 찬스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여기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한 걸음만 더 주님께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더라면 일곱째 재앙에서 모든 재앙을 끝났을 것이고 바로의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찬송가 532장을 저도 좋아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찬송을 좋아하냐면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찬송 말입니다.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한국 사람이 좋아한대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2절.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를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후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매우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이 가사가, 이 한글 가사가 영어 가사인 원곡과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 영어 가사를 읽어보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 한 걸음 곁에 계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영어로 한 걸음씩은 여러분이 이미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only a step 이란 뜻입니다. Only a step to Jesus. 예수님에게 한 걸음만 옮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한 걸음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거리에 있다는 것이 작사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걸음씩이 아니라 한 걸음만으로 바꿔볼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 멀리 계셔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맞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복과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저만치 계셔서 내가 평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죠. 지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시고 모든 삼라만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즉각 죄인들을 파탄을 내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심판을 진행시키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한 걸음 곁에, 네, 한 걸음 곁에 계십니다. 바로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며 삽시다.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박도 맞지 마시고 불비도 맞지 말고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박을 맞으시거든 불비를 맞으시거든 한 걸음 곁에 계신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바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왕일지라도 점진적으로 다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주님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다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혼자 살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고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2장을 부르실 텐데 한 걸음씩을 한 걸음만으로 바꿔서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만으로 바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만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만 주께 나 죄를 사리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만 주네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만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만 한 걸음만 Call me sweet for thou Come and I sin confess it Thou shall receive a blessing 주는 멀시 주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만 움직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만날 수 있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갖 재앙을 맞으면서도 수 없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자처했던 바로와는 다르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유로 충만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주실 지어다. 아멘.